근데 이번 경기는 우치와 사스케가 이길 확률이 내가 볼 때는 7할 이상이라 봅니다. 왜냐면 일단 평타 기조 중에 만상천인 있잖아. 그리고 빨아들이는 그런 게 이미 평타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가이가 각성이 끝나면 지쳐요. 근데 교체 선수가 없다라는 거야. 가이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각성 가면 100% 집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시작했어요. 오! 요! 가이 오이를 그냥 뭉개버렸어요. 역시 가이죠. 신라천정을 반격기로! 오이를 뭉개버리고 신라천정 반격기로! 와! 오이를 피했어요! 엄청난데요 가이 지금! 야, 엄청난 무빙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로! 야, 그리고 역으로 때리고 가이 퍼펙이에요! 야, 미쳤... 아니 이거 지금 뭐했다 피가 반이나... 자, 일단 뒤늦게 지금 훅... 야, 오이 못 넣었어. 자, 오이 넣어야 돼요. 그러나 옆으로 살포시 바꿔치기도 하는 거,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턴해주면서, 야, 잡기도 그냥 신라천전. 이거 하나 아쉽긴 한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가이가. 와, 이건 노력파가 아닌데, 가이질 풍전인데. 자, 많이 때려야 돼요. 오이까지 연계해야 돼요. 아, 못했어요. 자, 엄청난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이. 아, 잡기 하나 뻥난 건 좀 아쉽네요. 와, 평타 센 거 보세요. 평타 들어가는 핵펀치 봐. 데미지 보세요. 자, 이거는 사스케 각성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카운터 택 좋습니다. 근데 카운터 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가이 입장 빰가이! 와, 미친. 미쳤어요 지금. 1라운드 그냥 접수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 정도면 하나로 그냥 다 접수할 것 같은데요. 각성만 안 가면 돼요. 자, 반격 좋습니다. 저 반격 자체가 근데 체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스케가 지금 사실 저 반격 가이가 썼을 때 좋은 거지, 사스케는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 반격 쓰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오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평타로 씹어주고. 미쳤. 와, 너무 빨라서 상대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이가 그래서 안 들어갔죠 지금은. 아, 네, 그렇죠. 저놈의 신라천정. 사실 신라천정은 정말 좋은 게 모든 근접 캐릭터한테 상성이 오이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상천이 빨아주고. 사스케가 어떻게 보면 만상천인도 쓰고 사륜안도 쓰고, 그리고 신라천정도 쓰고 아마테라스도 쓰고 스사노우도 쓰고, 정말 절대 최강자인데 하나도 지금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이한테 역전당하기 일보 직전이 됐어요. 심지어 피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 바꿔치기를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여고이? 와, 미친. 이건 미쳤어요. 이거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리그에 출전해도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끝났어요 지금. 사스케 거의 끝났어요 지금. 자, 가이 각성할 수도 있어요. 자, 거의 미쳤어요 지금. 자, 사스케 지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공중평타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아, 여기서 가이가 사스케 피 얼마 없어요. 아, 역시 가이죠. 그러나 반격기 한번 써줬고요. 아, 그러나 가이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스케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사스케 체력 없어요. 아, 가이가 어디서 나루토 게임에 인술이라 그래서 무조건 최강이냐? 게임에서 그렇지 않다. 와, 근데 이번 경기 정말 무빙이 너무 갑이었네요. 가이는 진짜 이번 경기 무빙이 너무 최고였습니다 진짜. 와, 저 가이 무빙이 진짜 살아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재미로 얘기했던 록리 대 가이, 흑수저 대 흑수저 4강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 흑수저는
결승은 간다라는 거고 카카시 대 나가토가 결승전 올라간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최소 4륜한데 다시 한번 최술린자가 된다라는 거죠. 결승전이.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